직접적으로 러브크래프트나 크툴루 이야기하는 게임은 꽤 있어요. 그죠. 그냥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게임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온 싱킹 시티 뭐 이런 게임도 있고 한데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보면 크툴루 많이 차용해가지고 캐릭터나 그 역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저도 와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다른 작품 가져왔습니다. 블러드본. 그렇습니다. 해줄 때만을 기다렸죠.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인생 게임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번에 팟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막 설레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너무 그냥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플레이 영상 딱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한번 그렇게 좀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게임 블러드본은 플스4 독점작이에요. 네. 2015년에 발매됐고요. 네. 플스4가 2013년 말에 나왔던 걸 생각하면 좀 초기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발매되자마자 엄청 시끌시끌했어요. 뭘로 시끌시끌했냐? 유다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습니다. 양치님은 안 들어보셨구나. 나 오늘 유다이 엄청 많이 만났어요. 유다이 이거예요? 유다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오늘 또 유다이 양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블러드본이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다크소울 시리즈랑 좀 비슷한 소울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다크소울이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던 게임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블러드본도 그렇게 사람들이 유다이만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다크소울도 약간 중세가 배경이거든요. 저는 중세를 썩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하려고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블러드본도 영상도 안 봤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마트에 갔다가 마트? 지름신이 오늘 타이틀 하나 살까? 근데 마트는 정가에 사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살까 하다가 중고가가 제일 덜 떨어진 걸 사자. 가격 진짜? 방어가 잘 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블러드본이 가격 차이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샀다가 빠져들었고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딱 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없다. 계속 죽습니까? 너무 죽어가지고. 난이도 설정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 설정 없어요. 튜토리얼 없어요. 아하. 아 진짜요? 근데 아 안되겠다 포기하고 끄고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한 번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루리웹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완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거의 공부하듯이 하고 했더니 이제 찐엔딩도 보고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정도를 걸으셨네요. 네. 아 근데 그 고통스러웠던 과정 끝에는 정말 너무 큰 행복이 오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일단 야남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외딴보 새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옛날부터 풍토병에 야수병이 퍼져 있어서 저주받은 도시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야수병은 이름 그대로 인간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되는 병이고요. 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사냥꾼들이 또 이런 야수가 된 인간들을 사냥을 한다고 해요. 외모도 변하나요? 외모도 살짝 변합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도시는 역사 깊은 의료의 도시이기도 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야남으로 오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고. 주인공 또한 그런 병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영상이 시작돼요. 1인칭이고 굉장히 어두운 방 안에서 남루한 행색의 한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창백한 피 피의 목회의 고향인 야남을 잘 찾아왔다. 너는 그냥 비밀을 조금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너 같은 외지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야남의 피를 조금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수혈을 시작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그냥 나쁜 꿈으로만 느껴질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짧은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우면 아주 오래된 병원으로 보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주변이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막 다 깨져 있고 그래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면 자필로 쓰인 쪽지가 있습니다. 창백한 피를 구하라. 사냥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글씨로요? 네.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보면 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잠겨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문은 열려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려가면 널찍한 진료실 한가운데에 개인지 늑대인지 모를 짐승이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나는 맨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몰래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들키죠. 죽죠. 유다이를 처음 만납니다.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능숙해지면은 약간 맨손으로도 결국 잡을 수 있긴 한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자, 죽었어요. 네. 첫 유다이를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영상이 시작됩니다. 쓰러져 있던 주인공이 좀 전원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의 장소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곳은 사냥꾼의 꿈이라고 합니다. 꽃이 핀 들판이 있고 비석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기도 하고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구체 관절 인형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기를 하나씩 줄 수 있어요. 오른손에 드는 도끼나 칼 같은 벨 수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왼손에 드는 총 한 자루. 이제야 무기를 주고 조작법을 알려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죽어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임인 겁니다. 그만큼 죽는 게 당연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계단 끝에는 작은 집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둘러보면 그 나란히 있는 비석 중에 하나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비석을 통해서 다시 아까 그 현실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를 얻었으니까 그 짐승을 처리할 수 있죠. 물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짐승을 처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보면 막 해가 지기 시작했는지 좀 어두컴컴하고 근데 하늘은 아직 지는 태양의 붉은 빛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고딕풍의 건물들, 철창으로 된 문, 대교 이런 게 보이는 딱 빅토리아 시대의 지저분한 거리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보이지만 잠겨 있고요. 주변을 돌아다니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을 하니까 나는 죽여야겠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을 보면은 어떤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당기면 큰 건물 위쪽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중에 아까 좀 멀리 대교가 하나 보였었는데 거기서 되게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하지만 어쨌거나 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등불이 있어요. 등불에 불을 붙이면 이제부터는 그 등불을 통해서 아까 그 사냥꾼의 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등불 앞에는 붉은 등이 켜진 창문이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길버트라는 이름의 남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창백한 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치유교단은 피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야남 동쪽의 성당 구역에 있는 대성당에 피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고 말을 해요. 설마 사이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은 또 그 철창문이 잠겨있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아까도 문이 잠겨있었다고 했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잠겨있는 문들은 다 반대쪽에서 열 수 있거든요. 나중에 길을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 문을 열어야 이제 그 통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쇼컷이라고 불러요. 지름길. 이게 소울 시리즈 게임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이 쇼컷을 뚫어놓지 않으면은 워낙 자주 죽으니까 되게 계속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문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해치우면서 가다 보면 마을 광장에 커다란 불이 있어요. 불? 네. 불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네. 나무 막대에 매달려서 불타고 있는 커다란 짐승의 시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손에 든 사람들도 그 불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을의 집들은 다 문이 굳건히 잠겨 있지만 등이 켜져 있는 몇몇 집들은 문을 두드리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다 오늘 같은 선영의 밤에 웬 외지인이냐 빨리 썩 꺼져버려라 되게 매몰차요 엄청 야박한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마다 주인공을 보면 공격하는 마을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좀비처럼 보이는 괴들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모두 죽이거나 도망가야 하고요 근데 지금 되게 평온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고 이 부분에서 되게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기도 좀 잘못 골랐고 요령이 너무 없었어요 레벨업 방법도 모르고 천천히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절대 이렇게 닭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유인에서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어그로를 적당히 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적이 두세 명 동시에 나를 공격한다? 무조건 유다이예요 이제 쭉 가다 보면 2층 집이 나옵니다 들어가면 적이 있고 죽이고 나서 둘러보면 메모를 한 장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사냥의 밤 성당 거리로 가는 대교의 문은 잠겼다. 치유교단은 우리를 또다시 버렸다. 뭔가가 있군요. 그리고 그 집 2층으로 올라가면 아까 봤던 대교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곳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짜잔 하고 첫 번째 보스가 등장을 해요. 어허. 자, 아까 올라갈 때 대교 쪽에서 엄청 피명. 커다란 비명 소리 들렸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야수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스전이 시작되면 제가 왔던 길은 안개로 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자, 보스전을 이렇게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보스를 잘 잡으면 거기 또 등불이 생겨요. 그래서 또 등불을 타고 다시 사냥꾼의 꿈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꿈으로 돌아가면 아까 앉아있던 그 인형이 살아나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인형이 자기는 사냥꾼을 돕는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테니까 피해 유지를 가져와라. 그럼 그걸로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피해 유지가 뭐냐면 목들을 잡으면 피해 유지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인형한테 주면 그걸로 레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피해 유지가 초반에 약간 악몽 같은 건데 왜냐면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피해 유지를 떨궈요. 아... 그럼 다시 등불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로 가서 피해 유지를 먹어야 돼. 아, 주워와야 돼요? 안 사라져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아직 못 주웠는데 죽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아하. 게임이 노가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노가다라고 할 수도 없어. 노가다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기라도 하지. 그리고 대화를 더 하다 보면 저 위기 위에 올라가서 게르만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아까 계단 올라가면 문이 잠겨있던 집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는 문이 열려있어요. 가보면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노인 게르만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냥꾼들이 쉬어가는 곳이고 사냥꾼에게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해요. 그런데 대사가 좀 수상해요. 나가서 야수들을 더 사냥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진짜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여튼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근데 실제로 아까 본 쪽지에서처럼 진짜로 대교에 문이 잠겨 있어요. 나는 성당 구역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죠. 엄청나게 헤매다가 하수도를 지나서 새로운 길로 가면 묘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스를 만나요. 벌써? 제가 중간에 많은 과정을 네. 다 생략했기 때문에 네. 바로 두 번째 보스가 나온 거고요. 묘지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시체를 난도질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꺼내서 지금 난도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무덤가에서 사냥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더니 어디선가 피해 향기가 나는구나 하더니 네. 주인공을 보고 늦든 빠르든 너도 결국 야수로 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인공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오르골 소리가 나는 어떤 집을 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소녀가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버지를 찾으러 간 엄마도 사라졌다. 헐. 아빠와 엄마를 좀 찾아달라. 그리고 아빠가 혹시 우리 가족을 기억을 못하거든 이 오르골을 틀어줘라.
이 오르골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녹음되어 있는 오르골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거든요. 이 두 번째 보스이자 소녀의 아빠인 이 남자의 이름은 게스코인 신부이고요. 신부인데 딸이 있어요? 신부였다가 교단을 나와서 그냥 사냥꾼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가톨릭교라고 하기는 힘든 종교이기 때문에 네. 신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천주교의 신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게스코인 신부가 피가 좀 깎인 후에 갑자기 야수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게스코인도 사실은 야수를 사냥하던 사냥꾼인데 이 사냥꾼들이 처음에는 마을을 위협하는 야수들을 사냥하지만 점점 피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결국 자기들이 야수가 돼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야수가 된 후에도 그걸 모르고 자기는 계속 야수를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게스코인도 그런 불운한 인물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 야수로 변할 때 그 오르골을 사용을 하면 잠깐 그 공격을 멈추고 되게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때 좀 내가 공격을 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게스코인을 쓰러뜨리면 또 등불을 켤 수 있고 성당 구역으로 가는 문이 원래는 잠겨 있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습니다. 네. 그럼 성당 구역으로 가는 길에 좀 커다란 서재로 보이는 방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쪽지가 좀 수수께끼 같은 메모가 써져 있어요. 비르게누스의 거미가 갖가지 의식을 감추고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뭘까요? 비르게누스는 뭐고 거미는 또 뭔가? 네. 일단 갑시다. 네네. 자, 성당 구역으로 진입하면 구 예배당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할머니가 되게 주인공을 반가워하면서 혹시 피난처를 찾는 주민이 있으면 여기로 오라고 전해달라. 이곳은 안전하다 라고 합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적대적이지만 좀 몇몇은 몸을 피할 만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 다른 곳을 알려줘도 됩니다. 다 루트가 다 열린단 말이죠? 모든 게 진행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성당 구역을 돌아다니며 뭐 새로운 몹도 만나는 와중에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이 떨어진 구석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템을 이렇게 먹으면 갑자기 허공에 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블랙홀 같은 게 잠깐 생기려고 그래요. 빨리 피하면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거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허공으로 떠올라서 죽습니다.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수많은 몹을 처리하고 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 다음에 드디어 피의 근원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대성당에 갈 수 있어요. 대성당에 딱 들어가면 제단 앞에 되게 가냘프고 창백한 한 소녀가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야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네. 그런데 아까 게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야수로 변했을 때도 좀 인간 같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보스 교구장 아멜리에인데 이 아멜리에는 처음 만났던 보스 있잖아요. 그 보스처럼 엄청나게 크고 막 커다란 공격을 하는 그리고 계속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거대한 야수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스도 이름이 성직자 야수였거든요. 두 번째도 게스코인 신부였죠. 세 번째 보스는 교구장 아멜리에예요. 이 야수병이 이런 성직자일수록 강하게 오는 그러네요. 네, 더 강한 야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는 아멜리에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사람들을 정말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보스 중에 하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공격의 반경이 되게 크고 그리고 중간에 2페이지에 이제 돌입을 하면은 갑자기 기도문을 외우면서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야수가요? 네. 피를 진짜 힘들게 깎아내는데 그걸 싫어. 회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성당 구역을 진짜 잘 돌아다니면 마비 안개라는 아이템을 얻거든요. 그때 그 마비 안개를 던지면 피가 다시 사는 걸 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잘 써야 되고요. 이처럼 이제 초반에는 야수병이 지배하고 있는 야남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후루룩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쓱 진행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맵이 진짜 넓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서 제가 생략했지만 NPC도 만나고요. 또 이벤트도 몇 개 진행되고
그리고 성직자 보스가 제가 첫 번째 보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직자 보스를 안 만나고 계속 코인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유도가 네. 되게 높네요. 네. 그래서 필수 보스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외의 보스들은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 보스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보스전들이 다 결코 쉽지 않아서 뭐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초보자의 입장에서. 질문. 네.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을 잃고 그냥 게임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아멜리에를 잡고 대성당을 둘러보면 제단 위에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약간 커다란 짐승의 두개골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손을 대면 환영을 봅니다. 아마 두개골 주인인 로렌스의 기억인 것 같아요. 로렌스? 네. 로렌스가 아, 걔도 야수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골이 이 모양인 거예요. 두개골 주인인 로렌스가 비르게누스의 학장인 윌럼에게 작별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비르게누스 아까? 네. 비르게누스의 거미가 갖가지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둘이 뭔가 의견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윌럼은 되게 못마땅해하고 있고 로렌스는 결국 떠나겠다고 하는데 비록 떠나지만 우리의 경구를 잊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피에서 태어나 피로 인간을 만들고 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한다. 오래된 피를 두려워하라. 오래된 피. 오래된 옛것. 올드원. 자, 여기서 이렇게 짧은 환영이 끝나고요. 아멜리아를 잡고 나면은 야남은 완전히 밤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좀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야남의 네네. 이미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게임을 계속 더 진행하다 보면은 금단의 숲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 금단의 숲이 원래 막혀져 있는데 암호를 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래된 피를 두려워하라. 이 암호를 대면 문이 열려요. 아마 비르게누스의 학자들만 드나들 수 있게 좀 막아놓은 숲인 것 같아요. 그건 뭐 타이핑을 하나요? 아니요. 선택지가 뜹니다. 선택지를 뜹니다. 네. 근데 이제 금단의 숲을 가면은 뭐 뱀도 나오고 또 어떤 남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지면서 거기서 막 뱀들이 막 메두사처럼 이러는 실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무섭잖아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도 엄청 어둡고 길도 복잡하고 그런 되게 으스스한 숲의 분위기가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숲을 헤매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나옵니다. 형광파랑으로 빛이 나는 형광파랑. 꼴뚜기 외계인 있죠. 아, 심지어 좀 귀엽게 생겼어. 얘가 막 팔다리를 팔랑거리면서 와요. 귀엽다고 공격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끔살당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야남의 어떤 고딕 양식과 빅토리아 시대가 섞인 듯한 그런 분위기랑은 너무너무 이질적인 거라서 진짜 어리둥절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바로 호러게임에서 코즈믹 호러게임으로 넘어가는 블러드본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후부터는 네. 초반에 만났던 그런 야수들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우주적이고 쿠툴루적인 보스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야남의 비밀이 좀 밝혀지고요. 네. 야수병이 어디서 왜 시작됐는지 과거에 이 야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비르게누스와 치유교단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계속 죽나요? 아, 죽는 건 당연하고요. 죽는 거는 진짜 당연하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당연한 건데 이 게임이 결코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블러드본을 비롯한 소울 시리즈에서 사람들이 항상 불친절한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모든 것은 아이템에 써져 있는 설명이나 짧은 컷신, NPC들의 대사 이런 걸로 다 추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모호함이 매력이겠네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하면서 알아내는 그런 좀 쾌감이 있고 쾌감도 있고
이 게임과 오늘의 주제인 러브크래프트와의 이제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임 엔딩은 이야기 안 해주시나요? 엔딩을 이야기하라고요. 안 듣죠. 녹음 끊고 나중에 해주실 거죠? 녹음 끄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일단 아까 선인장님이 다 이야기해주셨는데 러브크래프트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그레이트 올드 원이 있잖아요. 네. 블러드본에는 그레이트 원이 있습니다. 번역으로는 위대한 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우주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아남이 세워지기 전에 그 장소에 원래 투메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종족인데 이들이 살 때 이미 위대한 자들과 접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을 항상 뭐 1대 야남, 2대 야남 이렇게 야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도시 이름이 된 것 같고요. 비르게노스의 학자들이 투메르의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거기를 조사하다가 위대한 자의 흔적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러브크래프트의 주요 테마가 뭐죠? 위대한 자에 대해 알아갈수록 미쳐가죠. 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할수록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피를 정제한 진정제를 쓰면은 미쳐가는 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진정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인간의 피 안에 들어있던 야수성을 깨워가지고 야수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나왔던 로렌스 있죠. 네네. 로렌스는 위대한 자의 피를 사용하면 야수병을 비롯해서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학장 윌럼은 인간은 아직 그런 경지에 올라서지 못했다. 우리는 먼저 내면의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로렌스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랑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르게노스를 떠나서 치유교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치유교단이 위대한 자의 피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곳이었고 하지만 이 피가 결국 부작용을 일으켜서 회혈병이라는 전염병처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병이 예전에는 학자들만 걸리는 병이었다가 야남 전역에 이제 야수병이 완전 창궐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 야남이 아직도 그 위대한 자들의 영향하에 있다는 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밝혀지고요. 자, 이 위대한 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위대한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서로 좀 적대적이고 약간 경계하는 사이? 또 위대한 자가 있으면 그 위대한 자와 계약을 맺고 뭔가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특정 위대한 자를 숭배하는 맨시스파, 또 좀 다른 노선을 걷는 성가대 뭐 이런 조직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위대한 자와 교신하려고 하거나 또는 위대한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능해요 그게? 잔혹한 실험 같은 걸 좀 해요. 사람한테 뭔가를 주입해서요? 네네. 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왜 꼭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자들은 아미그달라, 거미롬, 청계의 사자, 우주의 딸 이브리에타스, 메르고의 유모, 그리고 땡땡땡땡이 있고요. 모두의 생김새가 굉장히 달라요. 아니 하나만 나와도 거의 뭐 그 주변은 다 몰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또 어떤 위대한 자들은 그렇게 인간한테 적대적이지 않아서 이게 보스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인공이 먼저 선공하기 전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계의 사자가 아까 그 금단의 숲에서 나왔던 꼴뚜기 있죠. 외계인. 그 외계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꼴뚜기들은 되게 쪼그맣단 말이에요. 걔네는 청계의 사자의 권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블러드본에서 권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대한 자의 하수인? 속해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위대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러브크래프트에도 드림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편 중에 미즈 카다스를 향한 꿈속의 여정 저 드림 퀘스트 오브 언논 카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그냥 그 주인공이 드림랜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실과 약간 평행 세계인 것처럼 존재하는 꿈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블러드본에서 이제 위대한 자들이 그런 악몽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속을 거기서 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권속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시체로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 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냥꾼의 꿈도 그러면 위대한 자들이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미즈 카다스를 향한 꿈속의 여정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그 안에 나오는 문장이 외계의 신들이 인간 세계에 무수한 대리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꿈의 세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약간 권속이랑 연관시켜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안에서 러브크래프트적인 개념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된 게 뭐냐 하면 계몽이 있습니다. 계몽?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거거든요. 계몽 수치인데 처음에 꿈에 갔을 때 인형이 그냥 인형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스 만나고 나서 들어가면 인형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게 보스를 조우한 순간 계몽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계몽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아까 좀 이상한 공간도 있다고 했잖아요. 허공에서 네. 갑자기 블랙홀 같은 게 생겼다고. 이 계몽이 40 이상이 쌓인 상태에서 거기에 가잖아요. 네. 그 건물에 붙어있는 엄청 커다란 위대한 자가 보입니다. 오, 이성 체크해주세요. 그 위대한 자가 계몽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건물에 붙어있는 그게 아미그달라인데 아미그달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야남 곳곳에 건물에 붙어있습니다. 보스를 보거나 좀 이상한 생명체 같은 걸 보면 계몽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광인의 지식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써도 계몽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쳐버린 학자들의 지식 그걸 사용하면 계몽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몽이 쌓인다는 거는 그 이 세계에 숨겨져 있는 우주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의 진실에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 미쳐버린다. 그렇다. 게임 후반부에 가면은 발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프린지고 광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주치면 발광 게이지가 올라가는 몹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물리적인 공격이랑은 별개로 그런 몹들의 시야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 발광이 올라가요. 근데 발광 게이지가 다 차는 순간에 바로 체력의 70%가 훅 깎이거든요. 70%나? 그럼 내가 풀피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수치인데 이게 계몽이 많을수록 발광 게이지가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몽이 낮으면 좀 천천히 올라가요. 진정제를 마시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발광을 거는 몹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사람들이 계몽을 떨어뜨려서 가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금단의 숲에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스를 잡고 나면 이제 비르게노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아까 메모에 비르게노스의 거미가 갖가지 의식을 감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비르게노스에 있는 호수에 떨어져서 그 안에 있던 거미, 우둔한 거미 롬을 잡으면 야남의 붉은 달이 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야남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서 계몽이 없이도 아미그달라가 보이고 도시 곳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까 예배당으로 피난시켰던 주민들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아휴 참 좀 심란한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임 안에 등장하는 어떤 필드 장소 중에서 아까 인스머스의 그림자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기에 어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이름이 어촌이에요. 인스머스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어촌이었잖아요. 인스머스가 비주얼이 있다면 딱 이렇게 되어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곳이에요. 물고기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공격하고
따개비들이 엄청 붙어있는 지저분한 집에 물고기들이 잔뜩 죽어있고 뭐 이런 비주얼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촌에 가는 그 경로인데 네. 원래 이제 주인공이 좀 높은 건물을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시계탑에 다다릅니다. 되게 높은 그 시계탑에서 보스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시계탑 뒤편으로 이렇게 폴짝 뛰어내리거든요. 네. 그럼 뒤쪽에 갑자기 어촌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높은 탑 뒤편에 되게 낮은 단으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이 나와서 되게 좀 어리둥절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바닷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도시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야남 위에 어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악몽 속이긴 한데 실제로 어촌에 오기 전에 그 야남 성당 구역 쪽을 돌아다닐 때 갑자기 처음 보는 달팽이 인간이 허공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되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달팽이 인간이 어촌에 있는 거예요. 야남 위에 어촌이 있다는 게 되게 확실한 거고요. 특히 저는 이제 나중에 소설을 읽다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을 읽다가 되게 소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둠 속의 손님이라는 단편 안에서 주인공 블레이크가 계속 환영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환영 중에 하나가 캄캄한 심해에 잠겨있는 탑과 성벽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딱 그게 너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필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불치병자들은 야남시로 올 수 있는 거야? 야남은 그냥 세계에 속해 있죠. 수면 밑의 세계라는 얘기 아니었어? 아니죠. 바닷속이라고 받아들였어. 아니. 그러니까 어촌을 세계 위에 있는 우주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촌이 띄어져 있는 거군요. 네. 어촌이 이렇게 있고 야남시가 이 바닷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블러드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포, 호러가 진짜 잘 살아있는 건데 막 고어하거나 자극적인 거 말고 좀 고전적인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매력적일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까 초반에 야남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야남 시가지. 그 2층 저택에 들어갔을 때 엄청 어두워요. 불도 꺼져 있어서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어둠 속에 이렇게 사람이 무두커니 서 있고 싫어. 그리고 위층에서 자박자박 발소리와 함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들 있죠. 약간 미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진짜 솜털이 쭉 다서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는 필드 중에 뭐 마녀의 거리 해닉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 미친 여자들이 막 칼 들고 모닥불 주위에서 깔깔거리면서 춤추고 있고 그래요. 그 광경만으로도 좀 섬뜩한데 거기 마구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엄청 어두컴컴한 마구간 안에 말 시체들 쓰러져 있고 근데 바람이 불면서 그 나무 문이 덜컹덜컹하는 근데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이거 다 콩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포잖아요. 그쵸? 부정할 수가 없다. 너무 내 취향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카이너스트의 성에도 가게 되거든요. 그 성 안에는 이렇게 흐느끼는 유령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공포스러운 이미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력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게임적인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초반에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때 아셨겠지만 이 세계에는 그냥 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탱이 없어? 몸빵 없어. 잡몹이 아니에요. 보통 게임에서 잡몹은 좀 경험치를 그쵸. 쌓기 위해서 때려 죽이면 되는 애들이잖아요. 여기는 잡몹한테도 그냥 한 방에 죽을 수 있고요. 안 맞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풀링과 회피가 중요합니다. 뭐 여러 명 있을 때는 돌멩이 같은 거 던져서 하나씩 끌어당겨서 죽여야 되고 보스든 잡몹이든 공격 패턴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패턴을 파악해서 피한 다음에 때리고 또 피한 다음에 때리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때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공격을 한다? 그거는 무조건 내 쪽에 손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스태미너라는 게 있어서 스태미너가 떨어지면은 공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스태미너 관리도 진짜 잘 하셔야 되고 경직이 들어가는 좀 가벼운 무기로 찹찹찹 때리고 빠지고 찹찹찹 때리고 빠지고 도
도대체 뭘로 때리면 잡잡잡이니까.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무기 중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무기가 톱단창이거든요. 톱단창? 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무기라서 찹찹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싸우면 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이 소울 시리즈에서 최고의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페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페링이 뭐냐면 적의 자세가 무너지면서 치명타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등 뒤로 멀리 다가가서 강공격을 먹이거나 아니면 앞에서 적이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에 딱 총을 쏘면 갑자기 자세가 무너져서 그 앞으로 다가가서 내장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내장 공격이요? 이게 내장 뽑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내장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냥 모션이 몸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모션이라서 분명 아까 고어한 건 없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고어하지 않아요. 그런 내장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어하지 않은데 다만 이렇게 몹을 계속 잡고 다니면 내가 점점 피를 뒤집어 쓴 비주얼이 된다는 정도? 뭐 이런 것만 좀 있고 근데 이 페링하는 순간에 쾌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좀만 잘못 써도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들어갔을 때 희열이 진짜 커서 나중에는 계속 이걸로만 잡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크소울 시리즈에서는 다크소울은 중세 배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이 없거든요. 대신 왼손에 방패를 들어요. 그래서 막고 있다가 상대방이 공격하는 순간에 방패로 튕겨내기를 하는 그때 페링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컨트롤이 어렵기도 하고 자유도가 높아서 더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맵이 너무 넓고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던 게 양치나 선인장은 이 게임 못하겠다. 진짜 현실도 길치지만 게임 안에서는 정말 그게 압도적으로 늘어서 진짜 게임에서는 길을 못 찾겠어요. 진짜 게임이 배로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길눈이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그렇게 여러 번 했어도 전체적인 맵 설계가 좀 머리 안 들어와요. 그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맵이 정말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플레이하기 나름이잖아요. 정석으로 플레이하려면 공략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공략이 있어야 되는 게임을 좀 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략 없이도 엔딩을 볼 수 있어야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블러드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략을 보는 게 그냥 우리가 왜 낯선 나라로 여행 가기 전에 지도 보고 루트 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걸 봤다고 해도 내가 직접 플레이할 때의 경험이 진짜 좀 강렬하고 남다른 데가 있어서 공략을 봐도 그게 막 상쇄되는 느낌이 아니고요. 또 사전 정보 없이 진행할 경우에 놓치게 되거나 삽질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게임은 여러 회차를 도는 게 의미가 있는데 뭐 첫 번째 회차 때 공략 보면서 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놓은 다음에 2회차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반대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엔딩 보셨어요? 저는 4회차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노데스로 깨는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상 찾아보시면 노데스로 하거나 아예 한 대도 안 맞고 하는 거 하거나 또 스피드런이라고 하는 최단 시간에 엔딩 보는 거 그거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아마 나올 거예요. 스토리랑 뭐 세계관, 게임성이 진짜 다 좋아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초보자에게 권하기 힘든 게임이라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이게 지금은 수치가 좀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아까 게스코인 신부가 두 번째 보스였잖아요. 보스를 잡을 때마다 트로피가 따지기 때문에 트로피를 딴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스를 잡은 비율이 4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미 두 번째 보스도 못 잡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전작인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는 엔딩을 본 사람이 10%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 게임 세계를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플레이 해보라고 권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야남 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왜 어쌔신 크리드가 이집트를 너무 잘 구현해서 투어 모드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남도 투어 모드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오랜만에 했는데도 길도 다 알고 하는데도 진짜 보스전 할 때 막 손에 땀 흘리게 하는 그런 어렵지만 재미있는 게임이고 듣기만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 위대한 존재들의 디자인 같은 것도 정말 아니 어디서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냈지? 진짜 이 세계에 갔다 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것들이 많고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뒷이야기도 궁금하고 더 풀어줘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블러드본 2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프롬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 제작 예정이 없다고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블러드본 2를 제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까 조지 R.R. 마틴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작자가 블러드본을 만들 때는 실제로 러브크래프트의 그 크툴루의 부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러브크래프트도 좋아하지만 조지 R.R. 마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과 접촉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협업해서 게임을 만들기로 해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 게임인 거죠? 그래서 조지 R.R. 마틴이 만든 세계관의 게임이 지금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제작 중이어서 그것도 나오면 꽤나 기대할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기대되네요. 발매하자마자 사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울면서 이야기하겠죠.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서. 그리고 다크소울 게임도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도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언젠가 적절한 주제가 잡힌다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24화 3부에서는 김영 씨가 이야기하는 TRPG 크툴루의 부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